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흉상을 단돈 100만 원에 만들어준 조각가 도겸입니다. 당신께서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처럼 저 또한 각하에게 이 영상을 띄웁니다. 각하,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하께서 4년 전에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놓겠다고 다짐하셨지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비판하셨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성장률이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IMF 국가 부도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년엔 더욱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만 성장률이 6%가 넘고 바닥에 하도 업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10년 전과 임금이 똑같습니다. 왠지 각하께선 가스등 켜기를 반복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하, 사촌 처형, 처남, 조카, 조카 사위, 사돈, 사촌형, 오촌 조카, 친형, 셋째 사위 사촌, 사촌 처형 조카, 각하의 친인척 비리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각하, 어떻게 이것이 공정사회란 말입니까? 각하, 이것은 법치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하, 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바이블로 삼고 계심이 아닙니까? 호, 각하를 보고 있자면 감히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 시바, 뭐했던 게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히, 쥐새끼만도 못한 놈. 너 오늘 죽어봐라.